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혁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인식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23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번째 녹음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히브리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중에 나이스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바울 서신에 엔 헤수 그리스도, 엔 헤수스,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153번을 사용했는데 그 뜻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베소서를 엔 예수 그리스도, 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다이스만이 주장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바꾸어서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왜 제가 그것을 읽어보라 했는지 그 분명히 그 뜻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23번째 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녹음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인간,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두 지식 중에 우선적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 즉 인간에 대한 지식도 반드시 왜곡되거나 단편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제1항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에서는 첫째 주간 2문부터 8째 주간 25문까지 인간에 대한 전반을 다룹니다. 그 다음 9주째 26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룹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먼저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턴 대서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턴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다룬 후 이 두 가지 지식을 순서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웨스트민스턴 대요리문답, 대서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작정, 창조, 그리고 섭리의 순서를 따르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26문에서 28문까지 이 순서를 따릅니다. 또 벨릭 신앙고백서는 1항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2항과 7항에서 2항부터 7항까지 성경을 충분히 설명한 후 8항부터 13항까지 하나님에 대한 대해 고백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턴 신앙고백서도 이 순서를 따릅니다. 이 모든 설명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의 장별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이요. 만약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이해된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정의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 있을 수 없죠. 그는 정의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6문과 7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그분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리거나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이가 그 여기서 영 그 의미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1장 1항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항은 우리 모두가 심정적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유일하시고 단일하신 영적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파악하거나 인간적 서술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의 지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라든지 어떤 그림으로든지 어떤 형상으로 한정 지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을 규정 지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피조물 중 하나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께 당신 누구냐고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그분은 어떤 분인가 또 우리에게는 어떤 분인가 이런 자세로 그분에 대한 지식에 접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는 질문이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성경 안에 계시된 그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아 현현하신 계시된 말씀 성경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만약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상상의 산물이지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한 계시에 대한 것, 즉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반드시 성경에 기준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 봤다 그럽니다. 하나님 키가 얼마고 손바닥 크기가 얼마고 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그건 거짓입니다. 어떤 누가,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영역을 받아서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첫 번째의 명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손바닥이 뭐 크기가 몇 센치다, 키가 몇 센치다, 그 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어요. 왜?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도 광명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본 것은 절대 거짓일 수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타 종교에서도 무당도 질병을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신병 걸렸다지요. 그 사람들은 병원에서 절대 못 나숩니다. 그를 나수는 무당 앞에 가서, 우리가 무당은 자신의 고유의 어떤 무슨 굿 하면서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저 무당이다, 무당이 하는 거를 내가 필요해서 가지만은 그들 또한 무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눈으로 봤다고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뭐 예언자나 하나님의 어떤 큰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가 하는 은행이나 그가 하는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성경에 의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고 한다면 그가 죽은 자를 살려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영을 믿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를, 사탄의 영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분별할 수 있는 있어야만 됩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들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이 살면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고백한 바대로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자기의 삶이 다르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기가 어떤 광우병이나 정치적 활동을 너무나 철저히 주장하고 강했던 사람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참. 그러면서 말은 너무 번들하게 합니다. 바로 2년, 3년 전에 문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렇게 광우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만 정치적 행동을 다 하고 선동하고 했던 그 작자가 지금 와서는 성적인 문제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는 것은 목사들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참말로 한 입술로 두 가지 말을 너무나 진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들이 어떤 말 그와 동일한 고백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아, 저 사람 좋은 말 한다. 아, 내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인터넷에서 설교나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소리를 듣기 전에 그 사람이 한 행적을 쭉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행적이 자기가 지금 하는 말과 일치된다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과 그때가 바뀌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고 거짓이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와 가짜 교사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가짜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게으러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행적을, 요즘 인터넷 나와서 그 사람 목사 이름만 착 치면 아마 인터넷 달달달 나올걸요. 그것도 안 해야 게으른 자입니다. 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어떤 설교나 강연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아닌지는 그 사람 자신이 그 전에 몇 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그 인생을 어느 데서 어떻게 했고 쭉 양력이 나올 겁니다. 그 양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실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반드시 발현되어지고 우리의 고백대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할 때 하나님 자신보다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읽은 10장 2항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보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가? 그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부성적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0장 1항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칼빈은 1권 10장 2항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분에 대한 지식은 중생된 자에게는 필연적 지식이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속성의 항목들을 보고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구상하고 정의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접근하는 준비가 된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단지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설명도 하나님의 자현현인 계시를 따라서, 즉 성경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불가해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지적 알 수 없는 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에 계시하신 것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각자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과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자기 신앙에 따라서 체험하면서 조금씩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우리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단어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구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오염된 단어 중에 가장 오염된 단어 중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 아가페와 에로스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2000년이 넘어오는 이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철학적 이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또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단으로 정죄받거나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려는 그 시도 자체는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의 호기심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이해하는 것은 사랑을 전제한다고 했죠. 사랑을 전제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한 가지 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을 알아가야 된다. 이 폭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이 단편적인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묘사한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해서 하는 행동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거지만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멈추어야 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침묵해야 됩니다. 도를 지나치면 우리는 100%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한한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성경 말씀 안에 제한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과 선언을 행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득시킨 일이 어렵기에 그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는 나다 모세에게 알려주시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와 지식으로 무궁한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그의 부르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조금씩이라도 바라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그 사랑의 넓이,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게 되시면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 한 주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다윗만이 말했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체험하는 하늘나라는 순간적일 수도 있고 찰나적일 수 있고 뭐 며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천국은 질과 양에 있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기쁘신 뜻에 의하여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한다고? 영화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영화의 상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예정된 우리는 예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그 우주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찾아서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